더 좋은 삶을 위한 선택. 에이조스 바이오. 네, 안녕하세요. 에이조스 바이오의 박혜진입니다. 아, 네. 에이조스 바이오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신약 개발의 아주 초기 단계를 이렇게 쉽게 해주는 그런 그 회사인데요. 저는 그 AIDL 팀의 그 인공지능 개발과 또한 그 대회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대표님과. 그래서 가장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신약 개발 단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좀 면역 쪽에 한번,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그 면역계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에서 복잡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면역계를 건드려서, 아니, 면역계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공지능 면역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최초로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한번, 예, 시험적으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생각외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마침 또, 뭐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 시스템을 한번 이제 적용을 시켜봤는데 이런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돼서 지금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대표님도 그렇고 그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깊은 이해를 일단은 그 대표님이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걸 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좀 생물학적인 깊은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역에 대한 저희의 그 깊은 공부에 대한 그런 어떤 바탕으로 이런 모델들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끝까지 성공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이고 저효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인공지능이 이 허들을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이 과제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들을 실제로 넘을 수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물학에 대한 깊은 배경,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깊은 배경, 굉장히 어떤 융합 학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굉장히 깊은 배경들을 융합시켜서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예, 저희는 좀, 예, 많은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처음 하고 있는 것은, 예, 항암이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면역항암제 쪽으로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 이제 항암제의 트렌드가 면역항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암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요, 특히나 초기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화합물들이, 지금까지 약물로 개발되는 화합물들의 그 구조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부작용들이 많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과 비용, 이거는 중간에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이제 위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런 단계별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 특히나 새로운 이제 그 화합물들의 특성들을 수학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화합물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프타겟 이펙트라고 해서 부작용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면역 쪽에서도 지금 아무도 지금 시도는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완전히 그러니까 좀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면역 물질들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서, 예, 그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신약 개발의 초기
예, 많은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줄여서 굉장히 많은 신약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빠른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추고 싶고요. 보통은 한 초기 개발 단계가 한 4, 5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걸 한 1.5년이나 2년 정도로 단축시켜서 예, 그 약물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희 일단의 비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이나 면역 쪽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지금껏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혁신적인 것, 기술들, 혁신적인 어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예, 저희도 지금껏 AI를 사용해서 지금껏 하지 않았던 것, 어떤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이고, 예,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예, 약물 개발 방식, 그 신약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 방식들을 좀 만들고 싶은 것이, 예, 저희의 꿈입니다. 저희 바이오와 제약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협업할 때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도 좋고 뭐 사무실도 깨끗하고 뭐 그래서 좋고요. 지금은 현재는 예, 해외에 있는 업체들 한 두 군데 정도와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그 가능성들을 보면 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해외 업체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만간 이제 세계로 많은 어떤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같은 협업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